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의 생일인 8일 북한의 대남 사이트와 트위터, 유튜브 등이 해킹돼 김정은 부자와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8일 오전에 해킹돼 메인페이지에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아들 김정은의 세자 책봉 때문이라는 제목 아래 김정일 위원장이 옆에서 김정은에게 엎드려 중국에 절하는 장면이 만화 형식으로 올라졌습니다. 해킹의 주인공은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일명 코겔로 불리는 코미디 갤러리와 북겔로 불리는 연평도 북계 도발 갤러리 사용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일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세로로 읽어야 해독이 가능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 욕설글을 올린 이들은 북한 해커의 디도스 역공을 받자 이 같은 재반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C인사이드 사용자들은 지난 6일 지금부터 DC인사이드를 위해 반격에 나서겠다며 6일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우리 민족끼리의 집중 토화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해커들은 우리 민족끼리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공격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번 주 뉴스 트래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